뭐 고객님께서 직접 차를 구매해 오셨어요. 광주에 맛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세요. 네. 여기 사모님이 지음이 아니면 안 된다 하셨답니다. 아이고. 또 그래서 얼굴에 한한 미소가 지금 띄고 지음에서만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하셔서 조금 더 신경 써드렸습니다. 사모님한테 보답을 해드려야 되니까. 아, 카운티는 지음 아닙니까? 아, 그렇죠. 전국적으로 지음. 카운티는 지음이죠. 지음, 그래서 지음입니다. 저희 지음 상호라는 게 네. 집처럼 지은다 해서 지음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조명이 이랬으면 좀 더 예쁘겠다. 저는 항상 공부하는 게 뭐 모토홈 쪽으로도 보긴 하지만 실내 고급 인테리어 그런 거 좀 접목시키다 보니까 간접 조명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차도가 뭐예요? 네 가지 색상이라고 주시겠다. 아, 네 이게 다 화이트거든. 화이트 블랙인 것 같은데. 실버, 화이트, 블랙, 진한 실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진한 실버 어디 있어요? 저기 뒤쪽으로. 검정색 뒤쪽으로는. 아, 여기요? 네네네. 이렇게. 약간 더 진한. 아, 참, 이게 또 디테일이네요. 이런 게. 똑같은 색으로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차별화돼서. 저는 이렇게 전기실 볼 때가 제일 설레이고 그래요. 되게 기분 좋아지는 전기실이네. 그래도 오와 열이 잘 정돈되어 있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자, 장충 모델이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선택하시게 될 거고, 이 카운티는 보통 가져오시는 차량 가격은 어느 정도 때 가져오세요? 대략 뭐 제가 차를 봤을 때 3천에서 4천만 원대. 네. 지금 중고차라 4천만 원대 이 정도는 주셔야 좀 이 정도면 쓸만하다. 네. 아, 이 정도 차 구매 갖고 오시는 것 같아요. 아, 4천 정도 보셔야 네네. 됩니다, 여러분. 네. 물론 싼 차 많아요. 많죠. 싸게 만드실 수 있지만 이겁니다. 2천만 원 주고 살 수도 있고 1천만 원 주고 살 수도 있지만 네. 1천만 원짜리 사서 1천만 원을 또 수리하게끔 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리비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아, 이 정도 선택해야지 하면 거기 한 1천만 원만 더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여러 차를 한번 접해보다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팁을 드린다 그러면 한 3천 중반에서 4천 정도 네네. 수준이면은 괜찮은 차 가져오실 수 있다라는 얘기이시고요. 자, 외관은 여기 데칼라인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뭔가 일체감이 있고 괜찮은데요? 뭐하고 좀 약간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죠? 이렇게 라인이 여기는 네. 지금 앞유리 때문에 조금 연결이 안 되는데 네. 이쪽 측면으로 보면 어떻게 좀 선글라스 낀 것처럼 딱 보일 텐데 하비 카라반 이렇게 하비 그러네요. 네, 이렇게 하비 프리미엄 여러분. 카라반 도색 라인인데 네. 4도입니다. 밑에 약간 회색 있고 안 보이시죠? 네. 밑에 회색 들어가 있잖아요. 은색 들어가 있고 흰색, 네. 검정색, 저긴 또 아, 짙은 은색. 네. 네. 여기 요거요. 요거 이렇게 미세하게 쭉 가 있고 네. 하부가 근데 진하면 되게 보기 싫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연하게 해가지고 위아래 색깔 분리해서 4도. 4도가 뭐예요? 네 가지 색상이라고 보시면 아, 네 됩니다. 이게 다 화이트거든. 화이트 블랙인 것 같은데. 실버, 화이트, 블랙, 진한 실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진한 실버 어디 있어요? 저기 뒤쪽으로. 검정색 뒤쪽으로는. 아, 여기요? 네네네. 이렇게. 약간 더 진한. 아, 참, 이게 또 디테일이네요. 이런 게. 똑같은 색으로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차별화돼서. 그럼 여기 도색도 포함되어 있네, 가격에? 네네, 옵션 가격에 다 포함되어 아, 있습니다. 다 포함돼서 네. 별도로 안 하셔도 되고. 여기 스포일러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 확실히 이뻐 보이네요. 네네. 스포일러 긴 거하고 짧은 거하고 차이는 누프랙이 길고 짧고. 예. 네. 요건 짧은 게 나은 것 같아요. 상부를 위해서는. 네네네. 다 끝까지 뭐 또 위치감 있어 보여요. 대부분 이제 카운티는 4.5m 어닝을 설치를 하는데 저희 지금 차는 대부분 다 5m 어닝입니다. 4.5m하고 5m 차이가 어닝을 폈을 때 4.5m는 여기 창문에 걸리더라고요. 네네네네. 약간 물이 떨어지고 해서 네. 5m 선택해서 뒷창문까지
다 은행으로 다 커버되게끔. 5m 은행이 전동인 것 같은데요? 아, 수동입니다. 아, 수동인가요? 네. 아, 툴레라서 조금 더 일체감이 있구나. 벽부 착용이 아니고 노프형이어서 뭐 어닝이 뭐 설치되어 있는 게 잘 티가 안 나고. 그러네요. 되게 깔끔하고 예쁘더라고요, 노프형이. 그건 진짜 일체감이 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기 어닝 등은 면발광으로 조금 더 이쁘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자, 문은 카라반 문으로 바뀌었네요, 이것도. 네, 얘도 스윙도어였는데 문을 네. 바켜체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외부. 아, 아울렛. 아울렛 있고 네. 외부 샤워기. 예전에는 요 높이에 있었는데 네. 여기 테이블 높이에 맞춘 겁니다. 이렇게 한 지금. 바로 꼽았을 수도 있더라고요. 아, 네. 캠핑카 생활하신 분들이 뭐 연세도 있으시지만 대부분의 어린아이들 데리고 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여기 외부 샤워기 높이도 어린아이들한테 높이 맞춘 겁니다. 원래 여기 네. 높이에 있었는데 네. 좀 낮춰놓고. 네. 여기는 냉장고 벤트. 벤트. 후면에 뭔가 또 있어요? 후면은 이제 외부 한전 인입. 아, 네. 여기는 청수 인입. 청수 그쪽으로요. 네. 청수 트렁크를 네. 열어보면 일단 넓어요. 타사 카운티에 비해 네. 좀 많이 넓습니다. 네. 대부분 이렇게 양쪽에 물통 넣던가 뭔가를 설치해 놓는데 네. 물통은 앞쪽, 배터리 시스템은 아래쪽. 아, 이게 아래쪽에 네. 들어가 있어요? 배터리 시스템은 아래쪽.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설치가 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뭐 여기 뒤에 부분은 보면 이렇게 외부에서 이제 동파 네. 드레인 하실 때 여기에서 네. 물 빼시면 되게끔 뒤에서 설치해 놓고 이쪽에서 저 보시면 네. 네. 잘 되어 있네요. 이렇게 깔끔한 전기실 마감. 저는 이렇게 전기실 볼 때가 제일 설레이고 그래요. 근데 기분 좋아지는 전기실인데 그래도 오와 열이 잘 정돈되어 있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후면에 이렇게 되어 있고 저는 후면이 이렇게 열리는 게 진짜 후면 사용성 많이 좋겠다 생각이 들긴 드네요. 개방형 말씀하세요? 개방형. 장축 모델도 저 뒤에 후면 개방형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사용성은 저게 조금 더 좋게 보이긴 합니다, 여러분. 이 차 같은 경우는 뭐 추가 옵션 선택하셔서 네. 오수통이 양쪽으로 두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기본은 네. 100리터 하나인데 욕실에 하나, 주방 쪽에 하나 해서 배관 연결이 돼 있고 두 개에서 양쪽에 200리터. 아, 뭐 배관 연결되어 있어요? 네네, 양쪽으로 연결되어 이동하게끔 돼 있고. 맞아요, 그거 돼야 되거든요. 바닥 쪽으로 이렇게. 이게 전동 밸브인가 보네요. 네, 양쪽에 전동 밸브 하나씩, 그다음에 네. 수동 밸브도 하나씩 네. 있고 연결돼 있고. 각각 이게 연결점이 없으면 한쪽만 계속 차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것까지 가만히 바닥 되어 쪽으로 있네요. 해서 연결해 놨고. 네. 총수는 얼마예요, 얘는? 320리터. 320. 네. 그리고 여기도 태양광이 이렇게 루프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스포일러가 짧다 보니까 길게 들어가 있네요. 네네. 이렇게. 요건 태양광이 얼마죠? 960입니다. 960. 똑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960. 네. 자, 그러면 실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이렇게 보면 발판이 하나 더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고객님 요청사항이셨고요. 안쪽에 혹시나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가셨을 때 발 헛디디지 마시라고 네. 이렇게 부탁하셔가지고 하나 더 이렇게 네. 작업이 되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카라반 창문으로 변경이 되면서 네네. 가능한 거죠, 이게. 이 공간들을 다 활용할 수가 있어서. 그렇죠. 이렇게 실내. 자, 이게 포인트 조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안드로이드 오디오가 하나 더 설치가 되어 있고. 아, 안드로이드? 저기 저건가요? 저기는 블랙박스 모니터, 네. 여기는 안드로이드 모니터. 아, 블랙박스 4채널짜리. 네. 안드로이드. 옵션이니까. 네네.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해가지고 선반 형태로 이것도 가구로 짜셨네요. 네, 여기 이제 엔진룸이 있어서 수납할 수 있게끔 홈파서 사상 뭐 핸드폰이라든지 여기는 커볼더 대신으로. 그렇죠. 쇼바가 적용이 돼 있고. 그렇죠. 운전할 때 진짜 편하거든요, 네. 저게. 열선 여기 초속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쇼바가 돼 있고. 네. 앞뒤 움직이고. 앞뒤로 움직이고. 니클라이너도 이동할 때 누워 가시겠네요. 누워서도 가능하죠. 우리 안 찍이님들이 좋아하시겠네요, 네. 이게. 대부분 다 누워서 가신다. 이렇게 시트도 다 포함된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보이시는 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쪽이 아빠 자리. 여기 이렇게 하면 사이즈가 얼마인가요, 이게? 여기가 700에 1880. 700에 1880. 네네.
요걸 요게 이제 그 테이블 대리석 타입인데요. 네. 대리석이 꽤 안쪽은 이게 이제 네버나 이런 걸 안 보이게 가리기 위해서 그러네요. 조금 두껍게 해놨습니다. 두껍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 보이는 느낌 듭니다. 이것도 네. 변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고화중 네일인 거죠? 네, 고화중 네일로 선택해서 빼고. 되면 이 사이즈가 얼마가 되는 거죠? 700에서 500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1200. 그래서 이렇게 좀 쉬고, 여기서 이렇게 쓸 수 있고. TV 볼 때는 이렇게 해서 등기대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이게 편한 자세가 만들어진. 아, 진짜 딱이네요. 이렇게 네. 테레비까지. 이렇게 해놓고 쓰는 게 참 좋겠네요. 엄청 넓어 보이죠. 등받이 이게 이렇게 사용이 되네요. 이게 안마감 수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A클라스가 앞쪽 냉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네네. 커튼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추가로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네요. 네. 여기에 커튼 하나 더 설치합니다. 아 네. 뗐다 부착하게 네. 항상 있으면 답답하니까 뗐다 부착. 이쪽 공간 활용성이 되게 올라와 있네요. 요렇게 침상 공간 마련되면서 이렇게 네. 요런 사용성이 있는 앞쪽 공간 앉아서 이렇게 벨트 매시고. 아 이렇게도 많이 이동하세요? 네 요렇게 많이들 다니시더라고요. 아, 편하게. 벨트 어차피 매시니까 편하게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네. 공간이 상당히 넓어서 네. 그러니까 카운티가 어차피 코리안 A클래스 대표 모델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네. 이게 뭐 단독이라 선택권이 없다. 요만한 크기에 선택할 수 있는 차량이 없어요. 뭐 동급의 대우 뭐 레스타도 있지만 네. 차량이 단종돼서 네. 좀 운영하기 조금 힘들어서. 코리안 A클래스 여섯 명이서까지도 놀아보긴 해봤습니다 여기서. 그러네. 아 그러니까 요렇게 두 분, 여기에 둘, 세 분, 여기 스툴 그렇게 앉아. 아 여기 또 상판에 들어가니까 네. 그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쪽으로 여섯 분까지도 같이 쓸 수 있는 전실 공간 있고 여기 포인트 라인이 되게 이쁘게 여기 되게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색상 원하시는 색상이 뭐가 제일 마음에 드실까요? 저는 한번 바꿔봐 주세요. 이 색상으로 뭐... 예. 저는 약간 불그스름 하면서 아까 그게 되게 포인트시네요. 조금만 이 보라색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아. 이쪽은 신발장인가요? 네 신발장입니다. 신발장 이렇게 쓰시고 신발장이 꽤 많이 들어가겠다. 자 루프 쪽에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는 간접등이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지음 그래서 지음입니다. 저희 지음 상호라는 게 네. 집처럼 지은다 해서 지음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조명이 이랬으면 좀 더 예쁘겠다. 저는 항상 공부하는 게 뭐 모토홈 쪽으로도 보긴 하지만 실내 고급 인테리어 그런 거 좀 접목시키다 보니까 간접 조명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포인트 조명부터 여기 간접등 루프에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네네. 화장실에도 저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화장실 양쪽 기둥 네. 들어가 있고 실내 분위기가 지음지음 하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유저분들이 원하신 거 침대 네. 사이즈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자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조금 생각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 천장 라인이 네. 여기에서 끝났어요. 네. 그래서 기존 차는 1m50, 현재는 20cm 늘려서 1m70, 메인베드가 1m70에 1880. 네. 그리고 여기 장이 속이 파져 있어요. 이렇게. 네. 이유는 아, 제가 발을 집어넣을 수 있게끔 네. 2m. 그래서 메인베드는 여기서까지 2m. 키가 크면 이렇게 주무실 수도 있고. 이렇게. 네. 2m니까 충분하겠네요. 네네. 아빠 자리네요. 여기도 또 아빠 자리네요. 여기도 그렇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뭐 여기도 이제 네. 좀 뭔가 계산해서 네. 네일을 빼서 여기까지 좀 늘릴 계획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3분의 2 정도는 네. 2m 배드 네.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니셜 보이세요? 선물로 해드렸습니다. 성훈, 성군, 성민. 아니죠. 여기 남자, 여자, 남자, 남자입니다.
부부시고 아들 두 분 계세요. 어떻게 다 SSSS.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고객님도 모르시는데 지금. 아 그래요? 네. 아직 출고 전이니까. 침실 공간이 커지면서 좀 개방감이 조금 더 살겠네요. 창문이 또 3면이 개방되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뷰 좋은 데 바닷가나 이렇게 뷰 좋은 데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창문 액자 삼아서 네. 사진도 찍고 뭐하고 하면 되게 보기는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상부장은 없어요. 후면에도 저희 지금 특색입니다. 상부장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네. 이 차에서는. 그래서 여기 양쪽에 수납함. 쪽에 수납함. 여기 밑에도 이렇게 슬라이딩 수납함. 네. 여기는 옷장으로 해서 길게 빼놓으셨구만. 네, 이렇게 양쪽은 뒤에 천장등이나 뒤에는 스위치로 돼 있고 네. 여기는 디밍 디머 타입으로 해서 네. 여기 단열 부분도 스펀지, 열반사 필름, 아이소핑크, 열반사, 그 다음에 벽체 마감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중 단열로 네. 되어 있고요. 천장은 스펀지에 단열재 한 장 네. 그리고 벽 마감. 천장은 조금 할 수 있는데 높이가 낮아지니까 높이 제한 때문에 낮아지기 때문에 네. 안 하고 있습니다. 높이 한번 서보시겠어요? 여기 이 정도 지금 키가 제가 178인데 네. 현재 뭐 한 3-4cm 정도 네. 남고 정도? 지금 현재 바닥 난방이 깔려있는 상태입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 이렇게 우리 지금 진짜 이 차별점이잖아요. 염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 그래요? 유리라고 네 저희가 지금 뭐 한 3년 정도 이렇게 유리로 도어문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 깨졌으면 진작에 문제가 있었겠죠. 네. 가장 크게 염려하시는 거 깨지지 않냐. 네. 제가 똑같은 말씀 또 드립니다. 차 사면이 다 유리입니다. 이거 강화유리인가요? 강화유리고 네. 강화유리 특성상 뭐 모서리가 맞지 않으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사용 중에 뭐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되는 것도 없었고 창문 때문에 물려드는 거 하나도 없었다. 네, 없었습니다. 뭐, 네. 뭐 소음 같은 경우에 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 중에도 아, 예, 예, 예. 확 물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해바라기를 쓰는 이유 네. 뭘까요? 해바라기 쓰는 이유요? 네. 이쁘라고요. 그것 때문에 해바라기를 선택했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집같이 이렇게 샤워 공간이 넓으면 네. 샤워기로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한 몸에 물을 받기 위해서 해바라기를 일부러 설치를 합니다. 아 이쪽으로 그렇지. 넘어가는 네 물보다 넘어가니까 이제 위에서 쏟아지면 네. 그래도 뭐 물을 다 한 몸에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설치합니다. 아 그럼 좀 더 절수 효과가 있다라는 거네요. 물은 많이 먹을 겁니다. 물량은 확인 안 해봐서 네 조금 더 사용성을 높인 거라고. 여기 보니까 내려가 있네요. 단이 높이가 좀 부족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단이 내려가 있네요. 현재 지금 서 계시는 높이가 네. 원래 카운티 순정 높이입니다. 아 여기 높이가 네. 여기 바닥에서 한 3cm 정도 낮으면 원래 네. 차 바닥인데 여기 바닥 난방 깔아놔서 지금 현재 따뜻한 거고 네. 샤워 공간만 현재 이제 차량 구조상 네. 여기만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장실 변기 높이는 여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높아져 있는 거고 네. 딱 이 자리만. 이 자리 찾기 위해서 힘드셨겠다. 바닥 많이 기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도 좀 많이 해보고 네. 이 방법이 어떨까 저 방법이 어떨까 네. 차 같은 경우는 항상 이동하기 때문에 네. 좌우측이 바뀌기 때문에 배수로는 양쪽으로 예전에 제가 하나로 했을 때 제가 사용했는데 그게 네. 되게 불편했어요. 아시잖아요. 맞아요. 발로 물 빼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차량들은 그게 좀 많이 현재 줄어들었다는 거 네. 그리고 이래도 어느 한쪽으로는 좀 물이 고일 수는 있어요. 네. 만약에 이제 좌우측으로 차가 기울면 네. 그렇다지만 차 앞뒤로 살짝만 해주면 다 빠진다는 거 네. 마찬가지로 저도 미니 샤워기 설치해서 비데나 뭐 실내 청소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해놓고 여기에 간접등들이 이렇게 문 쪽에 들어가면서 예뻐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 화장실 기둥에 스위치를 별도로 설치해서 네. 이렇게 뭐 들어가실 때 쓰시든지 외부에서 쓰실 때 쓰시든지 네. 대부분의 컨트롤 패널에서 조명을 제어를 해요. 네. 화장실 불도 여기서 켜고 뭐 이런 차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냥 껐는데 다 스위치가 다 장착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놓으면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네. 이제 저쪽에 기둥면에 다 있고 뭐 화장실은 화장실대로 네. 있고 네. 주방은 주방 위치에 다 돼 있고 아 손 닿는 곳에 네. 다 전체적으로 네네 그리고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네. 뭐 환풍기 자체도 여기서 켜고 들어가시면 되고 네
싱크대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1m 30. 네. 되고. 이쪽은 좀 큰 냄비들 넣으시면 될 것 같겠네요. 이쪽에. 저기는 밑에는 이제 밸브가 달려 있는 것은 외부 샤워기 쪽으로 물이 가지 말라고 잠그라고. 아, 네. 혹시나 나중에 겨울에 동파하게 있어서 안 쓰실 때는 외부 샤워 쪽으로 물이 가지 말려고 이렇게 밸브 다 장착해드리고. 그리고 요차 냉난방은 요차도 높이형. 냉난방은 높이형. 네. 아, 이런 에어컨 선택해서 이제 하자면 얘가 좀 되게 예쁘기도 합니다. 심플하기도 하고. 네. 벽걸이형보다 조금 멋긴 합니다. 네. 근데 그만큼 냉방 능력은 더 뛰어납니다. 벽걸이형보다는 더 뛰어나기 때문에. 중간에 달리면서 그래서 앞뒤로 좀 더 커버가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 차가 처음에 에어컨 여기 있었어요. 네. 근데 좀 뒤쪽이 약간 덥다 해서 여기서 요만큼 옮긴 겁니다. 아, 네. 근데 더 이상 옮기면. 그쵸. 수리가 힘들어요. 여기 옆에서 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옮겨서 엑스팬이 앞으로 오고. 이것도 어느 분이 에어컨이 좀 뒤로 옮겨졌으면 좋겠어요. 그 한마디 네.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소비자들 만나시니까. 그게 되게 좋습니다. 네. 만나서 이렇게 뭐 함께 얘기도 나누고, 이제 장단점도 이제 보완도 되고. 네. 좋나요? 냉장고가 172L. 그리고 상부 냉장실, 냉동실. 네. 요 차들은 이제 전기는 어떻게 되어 있죠? 옵션 선택하셔가지고 600A 사용하시고 솔라는 960. 네. 난방은 토출구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침실에 하나. 침실에 보시면 안쪽에 이제 하나. 하나. 네. 욕실에 하나. 욕실에 이쪽에.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여기 세 개. 여기. 이쪽으로 이 앞쪽은 선택사항입니다. 네. 추가로 이제 옵션 추가하시면 앞쪽으로 아까 여기도 하나 둘 셋 네 개 뭐 추가하시면 8개 상품구 8개 해서 실내 공간 따뜻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작업이 가능합니다. 네, 이거 순정 에어컨도 살아있나요? 순정 에어컨은 앞에서 뒤로 미는 타입이어서 네. 원래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라운드셔서 저 끝까지 가는데 네. 현재 여기 양쪽에 네. 그다음에 욕실 쪽에 욕실 상부 네. 그 다음에 침실 쪽에 들어가 보시면 안쪽에 앞쪽에 가구 앞쪽에 좌우측에 다 이쪽이랑 이쪽 다 살아다 있네요. 그러면 네네 그러면 이제 이동 중에도 시원할 수 있게끔 네 자 이렇게 다 봤네요. 그러면 집을 짓는다 지음이라고 또 처음 알게 됐는데 집처럼 집을 지은다 해서 지음입니다. 실내 네. 분위기에서 좀 살부진 확실히 있어요. 네 요 차량은 얼마가 차량값 제외하고 네. 옵션은 네. 6,000만 원대. 6,000만 원 정도. 네네. 여러분 자막으로 이렇게 설명 부가되고 설명 드릴게요. 제가 뭐 설명하든 저희 업체 홍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고객들이 말씀하신 대로 뭐 차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직접 이제 차 보신 이제 지금 영상 촬영하고 계신 분이 네. 평가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저희보다 알겠습니다. 보시고 뭐 다른 캠핑카를 많이 봐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캠핑카를 만들고 이런 리뷰를 하면서 고민도 많이 해보고 걱정도 되게 많아요. 되게 이제 상처받는 말들도 댓글로 많이 보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지음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알아봐 주시고 이 정도면 이 금액이면 이게 맞는구나 라는 걸 알아봐 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뭐 문제없는 캠핑카 만들어 드리는 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요렇게 지음 캠핑카의 카운티 코리안 A클래스잖아요 카운티 캠핑카 리뷰해 드렸고 정말 좀 차별점은 확실히 있구나. 집을 짓는다는 마인드로 캠핑 제작을 한다. 움직이는 모터홈이니까. 그래서 회사 이름도 지음 캠핑카인데 실내 분위기 자체는 이렇게 원룸 뭔가 호텔에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된 실내 공간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었어요. 실내가 이렇게 포인트 조명들이 들어가 있고 조명 라인들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면 조명들 이러한 라인들이 전체적인 어우러짐이 굉장히 괜찮은 차 대표님께서도 가격 부분을 되게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가격을 좀 낮추고 싶은데 낮추게 되면 차량의 퀄리티 부분이 좀 빠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또 옵션 선택을 하게 될 텐데 굳이 처음부터 가격을 낮게 책정해서 싸게 보이는 것처럼 그러진 않겠다. 그리고 나름의 제작 소신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러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꼭 해야 되는 부분들에서 양보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 얘기 주셨어요. 그래서 가격은 약간 있는 편입니다. 지금 시작 자체가 5천 초반이면은 최근에 3천대의 가격대도 있고 4천대의 가격대 카운티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옵션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또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옵션까지 같이 포함하고 실내 이러한 인테리어라든가 이러한 분위기까지 같이 넣어서 검토를 해보신다 그러면 가격 차이가 이게 합리적인지 이러한 부분들로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이 차의 장점이라 그러면 뭐 초기에 얘기드린 것처럼 실내 분위기 이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 코리안 A클래스답게 전실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활용성을 굉장히 많이 개선을 한 거 그리고 사용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만든 차구나 라는 부분들이 많이 보였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좀 아쉬웠던 부분도 좀 얘기를 좀 드리면 상부장을 다 없애셨어요. 그래서 넓은 개방감에서 정말 장점을 가지는 거는 명확하게 장점인데 그래도 실내 공간의 상부장들이 좀 곳곳에 이렇게 있으면 그쪽에 별도의 수납들은 할 수가 있어서 짐 꺼내기 수월하기는 하거든요. 여기 후면에 이쪽 양쪽으로 해서 큰 수납함이 있어서 상부장에 들어가는 짐들이 무조건 다 거의 다 들어갈 만한 사이즈이긴 합니다. 근데 또 있으면은 또 그 나름대로의 사용성은 있지 않을까. 예. 네. 참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제 눈에는 단점처럼 보였고 네 이렇게 GM 캠핑카의 카운티 코리안 A클래스 어떻게 보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캠핑 빠이.